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 중에서 트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선형 자료 구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뭐가 있었어요? 네, 트리하고 그래프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어요. 많은 동그라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가족 구조도 이렇게 생각해 줘도 돼요. 그래서 트리다라는 거죠. 트리. 예, 트리. 이렇게 생겼죠. 트리. 무슨 뜻이에요? 트리가 바로 나무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 나무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건 이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많은 가지가 막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는 트리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은 구조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가지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감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또 용어들이 나오게 돼요. 그 용어들을 또 우리가 또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런 구조가 무엇이다라고 그랬어요? 네, 트리 구조예요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루트 노드다라고 있어요. 루트 노드다라는 것은 맨 위에 있는 노드예요. 그래서 용어상에서 우리가 루트, 뿌리라는 소리죠. 이렇게요. 네. 루트 노드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예, 뿌리, 원점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루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차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차수는 여러분이 뻗어나가는 가지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가지수.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죠. B의 가지수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B의 가지수, 즉 B의 차수는 얼마예요? 그러면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A의 차수는 얼마예요? A에서 뻗어나간 가지수는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3이에요. 이렇게 답해주면 되죠. 자, D의 가지수는요. D의 가지수는 그거죠. 유식하게. D의 차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죠. 다음에 그러면 이 트리의 차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트리의 차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트리의 차수는 무조건 많은 거예요. 가장 많은 거. 가장 많은 차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의 차수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그거죠. 자, 기억합니다. 차수는 무엇이다? 가지수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레벨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레벨. 네. 자, 레벨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면 맨 위에서부터 1이에요. 그래서 레벨은 1, 레벨은 2, 레벨은 3.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게 돼요. 여기도 있군요. 레벨은 4.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차수도 트리의 차수는 하고 이제 있었죠. 그럼 레벨도 레벨, 트리의 레벨 그런 말도 있을까? 트리의 레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따로 깊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대 레벨수. 그러면 이 트리 같은 경우 깊이는 얼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4예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용어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그냥 물어보는 거죠. 네, 차수. 네, 차수가 무엇일까? 또 레벨, 또 깊이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말로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단말로드. 네. 단말로드는 뭐냐면 이게 끝에 가지수가 없는 거, 뻗어나간 가지수가 없는 거,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식이 없는 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단말로드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단말로드는 어때요? 차수가 얼마겠어요? 0이겠죠. 네, 차수가 0인 것을 단말로드라고 하겠죠. 그럼 단말로드라는 단어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 로드는 이제 터미널 로드는 이 말하고 같은 거죠. 네. 됐나요? 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리프 노드는 이렇게 나와요. 리프 노드는
네, 리프 노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LEAF 리프 노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단말 노드, 리프 노드, 터미널 노드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 노드는 뭐예요? 한 단계 위에 있는 노드를 이제 부모 노드라고 하고요. 자식 노드는 반대로 내 바로 아래에 있는 노드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세요. F의 자식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M하고 N이 되는 거죠. 이건 자식 관계고 M의 부모는 누구예요? F예요. M의 부모는 B다. 그러면 맞아요? 네, 틀려요. B는 바로 위에 부모가 아니죠. 네, 조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상 노드는 N의 조상 노드는 그러면 F, B, A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H와 I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가 같죠. 그러니까 형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트리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 가짓수가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노드는 가짓수가 이 노드를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진 노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볼게요. 이진 노드.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긴 노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냥 번호를 붙여놨어요. 근데 딱 봤더니 어때요? 다 가짓수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가짓수. 즉, 차수가 2인 거죠.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진트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진트리에 대해서부터 지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제 주변에서 이진트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차수가 2를 넘지 않은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차수가 완전히 2가 있는 거, 다 차수가 2인 게 있을 거고요. 어쩌다가 가짓수가 하나 빠진 경우도 있겠죠. 하여튼 이진트리는 최대 가짓수가 2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이진트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떠세요? 하나의 노드는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중심으로 왼쪽 노드, 오른쪽 노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진트리어도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이에요. 다 가짓수가 2예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자, 트리를 딱 만들었는데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한쪽이 빠졌어요. 자, 이거는 어떠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만 뻗어나간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명칭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얘는 다 가짓수가 2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이진트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대다가 말았죠. 여기 텅 비어있네요. 얘는 전이진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채워지는 것은 왼쪽부터 채워져야지 돼요. 얘는 왼쪽이 안 채워지고 오른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진트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요. 이진트리는 맞는데 우리가 말하는 전이진트리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한쪽으로만 뻗어나갔죠. 이건 이제 우리는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사향 이진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진트리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정 이진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 이진트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생긴 게 정 이진트리야 라고 했는데 정 이진트리에서 봤더니 또 이제 조금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 이진트리는 깊이가 이제 K일 때 이것의 최대 개수가 얼마일까를 따져보세요. 최대 개수가 얼마예요? 네, 15예요. 자, 지금 현재 깊이가 얼마죠? 자, 깊이는 최대 레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벨은 1이에요. 레벨은 2예요. 네, 레벨은 3이에요. 네, 레벨은 4예요.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노드의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개가 지금 되고 있죠.
그럼 이것의 규칙성을 한번 따져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노드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자, 이때 레벨은 1이고 레벨은 2여서 깊이를 우리가 K라고 잡았을 때 깊이 K가 2일 때 여러분이 노드 수, 최대 노드 수가 얼마가 됐어요? 3개였어요. 이렇게 관계식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예측을 해볼까요? 네. K가, 깊이가 3이면 노드는 얼마일까? 네. 노드는 얼마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려보면 되겠죠? 하나, 둘, 여기까지 레벨 2죠? 깊이 K죠?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개수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가 나왔어요? 7개가 나왔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또 K가 4이면 어떡하지? 또 여러분 그려보면 되겠죠. 그리다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K가 11이래요. 깊이가 11이래요. 그럼 최대 노드수는 얼마죠? 네, 그거 언제 세고 있겠어요? 또 언제 그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봤더니 이에 K승 빼기 1이더라 라는 거죠. 깊이가 K일 때 최대 노드 수는 2의 K승 빼기 1이더라. 맞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2의 2승 빼기 1은 어때요? 4가 됐죠. 네, 여기는 어때요? 2의 3승 빼기 1을 했더니 7이 됐죠. 이런 관계식이 나오군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식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수식만 나오면 이제 막 싫어요. 막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네. 이쪽 파트에서는 어차피 수식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깊이와 노드의 관계를 이제 찾아봤고 현재의 레벨에서 가질 수 있는 노드의 개수를 한번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관계식 한번 봐볼까요? 레벨 1에서는 노드가 한 개였어요. 레벨 2에서 이 노드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 레벨 2에서는 노드 수가 얼마였어요? 노드가 1. 자, 노드가 얼마예요? 2개예요. 네. 현재에서 여기서 볼까요? 레벨 1에서 가질 수 있는 노드의 개수는 얼마예요? 1. 레벨 2에서 가질 수 있는 건 얼마예요? 2. 레벨 3에서 가질 수 있는 건 4죠. 자, 레벨 4에서 가질 수 있는 건 얼마예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그럼 이것과의 관계식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자, 공식 생각났나요? 네. 얼마냐면 2에 L-1승이에요. 볼까요? 자, 2에 L이 얼마? 레벨 1이죠. 1-1. 하니까 2에 0승이니까 1이죠. 2에, 자, 2-1 해서 2에 1승이 되는 거죠. 2에 노드가 4잖아요. 4-1을. L을 찾아야죠. 현재 L은 3이죠. 3 빼기 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얘는 얼마예요? 레벨이 4잖아요. 2의 4승 빼기 1 해서 2의 3승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었나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 결론만 따져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공식에 대한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자, 우리는 이제 뭐를 기억을 한다? 깊이가 이제 K일 때, 깊이가 K일 때, 가질 수 있는 최대 노드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예, K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의 약자 L을 쓴 거죠. 레벨 L에서의 노드 수, 최대 노드 수는 그랬습니다. 이에 L-1승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개의 공식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 이진트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전 이진트리. 항상 왼쪽부터 채워져야 돼요. 정 이진트리가 되려다 만 거죠. 네. 예, 왼쪽부터 채워져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전 이진트리가 아닌 것은 그렇게요. 네. 다음에 한쪽으로만 치우친 트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향 이진트리다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진트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진트리의 운행법입니다. 운행 방법,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할 것인지 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A, B, C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를 찾아갈 거냐? A부터 찾아갈까? B부터 찾아갈까? C부터 찾아갈까? 고민되죠. 이 방법에 따라서 또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오더 방식이 있죠. 프리오더. 네. 자, 프리오더 방식은 뭔가 앞에 온다 그거죠. 뭐가 앞에 와요? 자, 여기서 핵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근노드한테 있어요. 네, 근노드를 중심으로 얘는 왼쪽에 있는 노드, 얘는 오른쪽에 있는 노드다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는 뭐뭐 앞에니까 누가 앞에 나온다? 근노드가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이 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프리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인오더 방식이 있겠죠. 인,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뭐가 가운데 오냐? 근노드가 가운데 오겠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오더가 있습니다. 포스트 오더. 네, 포스트 오더. 자, 포스트는 뭐뭐 뒤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뭐가 뒤에 오는 거예요? 자, 왼쪽이 오고, 오른쪽이 오고, 그 다음에 근노드가 온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걸 가지고 순서대로 적어볼까요? 근노드가 뭐죠? A, B, C 순서 중에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가 오고요, B가 오고요, C가 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죠? 왼쪽은 B고요, 근노드가 A군요, 오른쪽은 C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뭐죠? 왼쪽은 B가 되고 오른쪽은 C가 되고 근노드는 A가 돼요. 이런 순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말을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간단한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게 들어오는 거죠. 아,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프리오더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머릿속에 딱 염두에 뒀죠. 네, 머릿속에 뒀어요. 네. 그럼 이제 프리오더 하는 방법, 인오더 하는 방법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저기, C.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F, G. 다음에 여기 H가 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먼저 해도 돼요. 한번 세 개씩, 네, 근노드 왼쪽, 오른쪽으로 묶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묶으면 우리가 이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요? A.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공간을 많이 띄워서 표시를 해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잡아요. 이걸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B, D, E가 되는 거죠. B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있군요. B, D, E. 이렇게 순서 맞춰서 써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볼까요? 뭐 남았어요? 네, 여기 또 남았군요. 예. 자, 얘도 한번 써볼까요? 근노드가 지금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 F, G가 되는군요. 자, C가 여기 있어요. F, G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 남은 하나 해주면 되죠. H가 있군요. H. H는 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왼쪽에 H가 있어요. 그래서 근노드가 F니까 네, F, H가 되는 거죠. F가 여기 있군요. H를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그래서 프리노드로 운행한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A, B, D 그죠? 네. ECF, ECF, HG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프리오더 방식이군요 라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인오더 방식으로 또 운행을 해볼까요? 자, 인오더 방식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왼쪽이 오고 근노드가 오고 오른쪽이 온다 이 방식이었죠. 그러면 자, 여기 노란색부터 해볼까요? 자, 노란색 인오더가 근노드가 가운데 와야 되니까 어때요? B, A,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B, 됐죠? A, 네, 그 다음에 C 이렇게 크게 써봤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해보세요. 빨간색 어떻게 해줘요? D, B, E가 되는 거죠. D, B, E 여기 B가 있으니까 D, B, E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해주면 돼요? F, C, G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C가 여기 있으니까 F, C, G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흰색이 뭘까요? 네. HF가 되는 거죠. HF. 여기 있군요. HF.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인호도 방식으로 운영한 거죠. 자, 포스트호드 운영해 볼까요? 포스트호드는 근호드가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럼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왼쪽, 오른쪽 근노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B가 있고, 네. C가 있고, 네. A가 있겠군요. 이렇게. 자, 이제 빨간색 해볼까요? 네. 빨간색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D, E, B로 할 수 있죠. B가 여기 있으니까. D, E, B.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자, 그 다음 파란색 해볼까요? 네. F, G, C가 되는 거죠. F, G, C. 여기 있네요. 네. F, G,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흰색에 볼까요? 네, H, F가 되는 거죠. H, F, H, F 여기 H, F, F가 여기 있으니까 H가 여기 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운영한 방식이 돼요. 여러분 교재랑 같은지 한번 보세요. 됐죠? 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 다음 거 가지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가지고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먼저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다음에 하니까 어때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 개씩 묶어볼까요? 자, 한 번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크게 더하기, 자, 더하기 2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더하기 더하기 2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곱하기가 있고요. 슬래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있고 얘가 B가 있어요. 조금 지워서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조금 헷갈리니까 더하기 1번, 더하기 2번이라고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저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를 프리오드 방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 근노드 왼쪽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근노드 네, 썼어요. 나 왼쪽 썼어요. 네, 오른쪽 썼어요. 이렇게. 그럼 인오드 방식으로 운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오드 방식. 예. 왼쪽, 네, 근노드,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근노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네, 그냥 세 개 같이 한번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해볼까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이거 가지고 프리오더로 운영하세요. 프리오더로 운영해주면 어때요? 곱하기 근노드 오른쪽 해주면 되죠. 네. 아, 프리오더 방식이죠. 프리오더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나누기, 이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인오더 방식입니다. 인오더 방식이 곱하기 근노드 슬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죠. 네. 곱하기 더하기 슬래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인오더. 자, 포스트 오더는 뭐예요? 곱하기 나누기 근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2가 여기 있으니까 자, 곱하기 나누기 근노드 이렇게 해주면 되는군요. 자, 여러분 이제 세 개를 같이 하려니까 좀 헷갈리나요? 네, 좀 헷갈린 학생은 이제 하나씩 해주면 돼요. 네, 이제 코스처럼 우리가 이제 세 개를 또 한꺼번에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이거 할까 이거? 네, 이거를 프리오더로 하세요. 곱하기 AB입니다. 곱하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AB를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인오더 방식입니다.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여기 있네요. A 곱하기 B. 됐죠? 포스트오더 방식입니다. AB 곱하기. 있죠? 자, AB 곱하기.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네. 나 이제 이거 할까, 이거? 자, 마지막이겠죠? 프리오더 방식입니다. 프리오더. 자, 나누기 CD가 되는 거죠. 나누기 여기 있군요. 여기에 CD.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죠. 자, 인오더 방식입니다. C 나누기 D. 그죠? 나누기 여기 있군요. C 나누기 D. 자, 이거는 뭐예요? CD 나누기가 되는 거죠. 나누기 여기 있군요. CD 나누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이거를 포스트오더 방식으로 운영하시오.
또 프리오더 방식으로 운영하시오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게 근로드를 가지고 핵심을 잡아. 이 근로드가 프리오더에서는 어때요? 맨 앞에 나와야죠. 자, 인오더 방식에서는 중간쯤에 나오겠죠? 네, 중간쯤에. 네. 그다음에 포스트오더 방식은 이제 맨 끝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얘는 지금 이런 데도 가질 수가 있었다면 이제 중간에 나왔겠죠. 오른쪽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치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산술식.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술식으로 또 운영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봤더니 이제 프리픽스다, 인픽스다, 포스트픽스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트리 구조로 이제 운영을 했고, 근로드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자, 산술식에서는 이제 얘를 또 뭐라고 하느냐. 근로드 대신에 산술식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연산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그렇죠? A 더하기 B. 이런 연산식에 있어서 연산자. A와 B를 이제 P 연산자 또는 자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프리픽스 방식이다. 산술식에서는. 그 다음에 인픽스 방식이다. 그 다음에 포스트픽스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프리픽스 방식은 뭐가 앞에 나오는 거냐. 연산자다. 그렇죠? 연산자. 네. 그죠? 얘도 연산자. 연산자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가운데. 그럼 얘는 연산자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다, 자료다, 피연산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연산자가 어디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A 더하기 B를 프리픽스 방식으로 표시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하기 A, B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인픽스 방식으로 표시하십시오. A 더하기 B 이렇게 해주면 되죠.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방식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랬어요. A, B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뭐가 붙었냐면 우리가 거기 있는 수식 한번 읽어보세요. A 곱하기 B, A 곱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D 더하기 E 라는 수식이 있다 그거죠. 자, 이런 수식을 우리가 프리픽스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또 포스트픽스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봤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제일 먼저 할 때 이 자체가 인픽스 방식이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연산자 우선순위로 가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줘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2 더하기 2 곱하기 2의 결과가 얼마일까? 자, 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네, 이거부터 계산하는 거죠. 항상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으면 뭐부터 계산해요? 네, 곱하기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뭐죠? 네, 가로가 되죠. 네, 가로. 네. 그 다음에 뭐죠? 네, 산술식에서 거듭제곱이 되죠. 거듭제곱. 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네,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가 서로 섞어져 있다. 그럼 앞에 있는 게 우선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더하기 빼기. 이런 우선순위를 갖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별로 가로를 해본다면, 자, 곱하기 가로하고요, 이거 가로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네, 이거죠. 연산자. 네,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로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어때요? 네, 이렇게 가로를 하겠죠. 네,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로 가로를 하고, 프리픽스 방식은 연산자를 어디로 옮긴다? 앞으로, 즉, 왼쪽으로 옮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가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서 네, 자기 가로에 왼쪽으로 옮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누가 왔어요? 네, 더하기가 왔죠? 네. 자, 여기에 누가 왔어요? 네, 더하기가 왔죠? 자, 이게 우리 헷갈리니까 뭐라고 쓸까요? 1번, 2번으로 쓸까요? 네, 2번, 1번. 자, 여기는 뭐가 왔어요? 곱하기 왔죠. 얘는요, A가 왔어요, B가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 누가 왔어요? 슬래시 왔어요. 그 다음에 C가 왔어요. D가 왔어요. 그 다음에 E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프리픽스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 똑같은 거를 포스트픽스 방식으로 표시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연산자를 어때요? 가로 뒤로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가로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가로가 어딘지 봐서 이렇게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A가 있어요. 자, 빠져나갔죠? B가 있어요. 자, 여기 누가 왔어요? 곱하기 있어요. 자, 여기 얘는 빠져나갔고 여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 슬래시가 들어왔군요. 아, 자, 슬래시 아니죠? 빠져나갔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 왔죠? 나갔죠? B 있어요. 여기 누가 왔어요? 곱하기가 있죠? 자, 빠져나갔고 여기 누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자, 얘 빠져나갔죠? 네, D가 있어요. 여기 누가 왔어요? 슬래시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더하기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2가 있어요. 자, 얘는 누가 왔어요? 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포스트픽스 방식이 되는 거죠. 네, 되었나요? 네, 맞죠? 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이진 트리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를 한번 보세요. 네.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배우고 있는데 이 이제 트리 구조도 어떻게 기억 장소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주기억 장치는 이제 누누이 말했지만 어때요? 그냥 이런 모양이에요. 예, 데이터를 집어넣고 꺼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구조가 이제 트리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트리 구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맨 위에 있는 것이 그 다음 데이터 B를 가리키고 C를 가리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 방식인데요. 지금 여기 끝에 있는 A를 보세요. A다, B다, C다, D를 보면 가질 수가 없어요. 밑에 다음을 가르쳐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기억 장소는 그대로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공간을 이제 그대로 놔두느니 좀 활용을 하자 해서 얘가 바로 직전에 있는 노드를 가르치게 하자라는 게 뭐가 되냐면 스레드 이진 트리가 돼요. 그래서 널 링크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 비어 있는 것들 이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널 링크를 이제 트리 내에 다른 노드를 가르키는 포인터로 이용을 하자. 자, 이게 바로 스레드 이진 트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용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힙을 보세요. 힙. 자, 힙 트리도 이제 좀 재밌는 구조가 돼요.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이 왼쪽과 오른쪽 트리를 봤을 때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 차이점. 네. 근노드를 보세요. 네, 왼쪽은 근노드가 어떠세요? 가장 높은 값이 들어와 있고요. 자, 오른쪽은 가장 작은 값이 근노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힙이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최대 힙트리. 그다음에 최소 힙트리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최대 힙트리는 근노드에 가장 큰 값이 올라오는 구조, 최소 힙트리는 가장 작은 값이 근노드에 있는 구조가 돼요.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그래프. 이제 우리가 비선형 구조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트리가 있고 네, 그래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래프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프 구조는 여러분이 트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트리 구조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죠. 이렇게 계속 뻗어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프 구조는 뭐가 되냐면 막혀요. 네, 이런 게 이제 그래프 구조가 된다 그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그래프 구조가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 이론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거리에는 다섯 개의 다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의견 제시를 하는 거죠. 이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가지고, 되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논쟁을 이제 하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오일러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오일러가 바로, 이 그래프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다리를 한 번씩 건넌다, 차례대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원리를 이제 설명을 했다, 그죠. 네, 이때 사용된 원리가 바로 이제 그래프 원리를 이용을 해서 네,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여기도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트리 구조에서는 이게 노드다, 가지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프에서는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점이다, 간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쪽에 이제 그래프 방식이 되죠. 동그라미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자, 이 동그라미를 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네, 그래서 또 여기는 방향이 있는 그래프가 있고 또 방향이 없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네. 화살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방향이 없는 그래프다, 네, 무방향 그래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방향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V1이라는 것과 V2가 어때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V1과 V2가 이것과 네, V2와 V1이 연결이 되어서 이거는 이제 같이 봐버리는 거죠. 방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V1과 V3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V2와 V3이 연결되어 있어요. V2와 V4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V3과 V1 연결됐고, V3과 V2 연결됐고, V3과 V4가 연결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 V4와 V1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됐죠?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의 네, 간선들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무방향성 그래프가 있고, 자, 이제 방향을 가진 그래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렇게. 자, 얘는 어떠세요? 화살표가 있군요. 자, 어디서 뻗어나가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V1에서 V2로 가는 게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네, 됐나요? V1에서 V2로 가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V2에서 V1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것과 이거는 서로 별개로 보는 거죠. 자, V2에서 V3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방향성 그래프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그래프다라고 있습니다. 완전 그래프. 완전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모든 간선, 모든 노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점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노드의 개수를 가지고 간선의 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라는 거죠. 됐나요? 네. 이때 이제 방향성과 비방향성은 이제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노드가 정점이 4개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점 N이라고 줬습니다. 정점 N. 네. 자, 정점이 N이 있을 때 이 가지수는 얼마일까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정점은 4개예요. 4개인데 가지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정점당 가지수가 몇 개씩 뻗어나가요? 3개씩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정점이 4개니까 4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근데 무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를 계산을 할 때 간선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얘를 계산을 할 때 어때요? 여기, 여기, 여기. 이거는 어때요? 아까 하나 한번 계산을 했죠? 자,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어요. 한 번씩은 중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2로 나눠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방향성에서는. 그래서 지금 노드가 4개일 때는 총 가질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몇 개인가 짜져볼 건데 3 곱하기 4에다가 이제 나누기 2를 해야죠. 한 번씩은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6개가 나오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 네, 한 번, 두 번, 네, 세 번이 되는 거죠. 세 개. 그럼 얘는요? 자, 여기는 중복됐죠? 네, 중복됐죠? 네, 그러면 얘는 뭐죠? 됐죠? 얘는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얘랑 얘랑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럼 얘는 뭐죠? 했고 했고 여기 하나 남은 거죠. 한 개. 그럼 얘는 뭐죠? 네, 다 해봤죠. 네, 다 됐으니까 된 거죠. 그래서 가지수 6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정점이 5개다. 정점이 5개일 때 가질 수 있는 이제 최대 간선의 수는 몇 개일까라는 거죠. 이건 어때요? 4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4일 때는 얘가 3이 오고 4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n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n-1이 되다가 곱하기 n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방향성이 있었을 때 간선의 최대 수는 2분의 n-1 곱하기 n이다. 근데 이제 이걸 수식을 이쁘게 쓰다 보니까 이제 앞뒤를 바꿔서 2분의 n-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방향성 그래프일 때는 어때요? 나누기 2를 안 하죠. 예. 방향성은 볼까요?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방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어때요?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서로 다르게 취급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누기 2를 하지 않은 2분의 n-1개다 라는 것이 이제 무방향성이었고 나누기 2를 빼버리는 거죠. 2분의 n 거기서 2분의 1을 빼버리고 n-1로 최대 간선의 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인접 행렬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바로 이 그림이군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행렬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A, B, C, D 이렇게 한번 써보고 여기도 A, B, C, D 이렇게 써보세요. 지금 얘는 방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여기를 이제 A로 보는 거죠. A에서 A로 가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죠? 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0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게 있나요? 있어요. 됐죠? 있어요. A에서 C로 가는 게 있나요? 있어요. A에서 D로 가는 게 있나요?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B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B에서 A로 가는 게 있나요? 있어요. B에서 B로 가는 건 없어요. B에서 C로 가는 게 있나요? 바로 그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B에서 C로 가는 게 있나요? 자, B에서 D로 가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없죠. 그 다음에 C로 따지세요. 자, C에서 A로 가는 거 있어요. 자, C에서 B로 가는 거 있어요. C에서 C로 가는 거 없죠? C에서 D로 가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자, D에서 따지세요. 자, D에서 A로 가는 거 있나요? 있어요.
D에서 B로 가는 건 없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 건 없죠. D에서 C로 가는 거 있나요? 있어요. 그죠? D에서 D로 가는 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무슨 형이에요? 바로 방향성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요. V1, V2, V3. 얘도 V1, V2, V3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V1에서 V2로 가는 거. V1에서 V1은 없고 V1에서 V2로 가는 게 있고 자, V1에서 V3으로 가는 거 없고 자, V2에서 V1으로 가는 거 있죠. V2에서 V2로 가는 거 없죠. V2에서 V3로 가는 거 있어요. 자, V3에서 V1으로 가는 거 없어요. V3에서 V2로 가는 거 없어요. V3에서 V3으로 가는 거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제 행렬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그래프 순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